안녕하세요. 빗생TV의 아라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며 자신을 비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데니엘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작품 속에서는 여주인공이 자신이 지은 죄의 첫 글자를 가슴 앞자락에 주홍글씨로 새기고 다닙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물인 딸과 자신을 비난하고 배척하던 마을 사람들을 돌보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천사라 불리게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속죄해 나가는 여주인공과 달리 남주인공은 자신의 죄를 숨기며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직전에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붉은 낙인 주홍글씨는 인간을 얽매는 굴레를 뜻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의식에 작용하며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인간의 가슴 근육 뒤편에도 이런 주홍글씨 같은 낙인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민등록증처럼 나의 우주적 신분, 고향별, 내가 하늘에서 하고 온 약속 외에도 우주에서 지은 카르마들이 새겨져 있어 우주 어디에 있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영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인들의 3분의 1은 그 우주적 신분이 천사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전래 동화를 통해 하늘에서 쫓겨난 선녀가 있다고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죄를 짓거나 자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땅으로 쫓겨난 선녀들이 실제로 있으며 선녀 중 무려 3분의 1이나 됩니다. 선녀는 하강하는 영혼들로서 땅으로 내려온 하늘 사람을 의미하며 하늘에서 창조주를 보좌하던 천사들과 창조주를 대신하여 대우주를 경영하던 하늘의 천사를 말합니다. 창조주를 대신하여 행성을 운영하다가 자신의 행성을 멸망시키거나 각 차원에서 대우주를 운영하다가 죄를 짓고 지구 행성으로 쫓겨난 천사들, 우주에서 은하전쟁을 하고 우주 해적을 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영혼들이 땅에서 자신의 우주적 신분을 모른 채 자신의 우주적 카르마를 풀어내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인간이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 그 카르마를 땅에서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약속하고 온 하늘 일을 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선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지구 행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푸른별 지구는 창조주께서 우주의 아픔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와 계시고 우주에서 에너지가 컸던 만큼 형량도 가장 무거운 중재인들이 들어와 사는 우주의 1급 감옥 행성입니다. 그 중재인들이 지구 행성에 풀어놓은 어둠이 짙은 우주의 카르마들로 인해 지구는 우주에서 삶의 난이도가 12배나 높은 행성이 되었으며 그만큼 다른 행성에 비해 3배나 빨리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감옥 행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감옥 행성인 지구가 우주의 보석 행성 자미원이 되는 테라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약속하고 온 역할과 임무를 해내고 그 공을 인정받아 창조주로부터 사면을 받게 되어 자신의 카르마가 모두 해소되면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차원으로 자신의 고향별로 돌아가거나 자미원이 된 지구에 남아 자신이 약속하고 온 또 다른 역할과 임무를 위해 하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구 행성에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영혼은 자신이 지은 카르마라는 십자가의 무게만큼 그만한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하늘과 내 영혼과의 신성한 약속을 굳게 믿고 자신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빛의 생명나무에서 치유를 받는 과정에서 저의 심장에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쳤으나 결국 실패함으로써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고 그로 인해 저의 마음 보따리인 심포는 희망을 잃었으며 저의 간은 너무나 화가 나고 지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심포는 같이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으며 그로 인해 저의 심장은 설레고 간은 다시 힘을 내보겠다 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기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나를 이루고 있는 장부들 하나하나에 의식이 깃들어 있고 그 모든 의식이 모여 나의 의식으로 건강 상태로 발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지만 내가 우주에서 카르마를 짓던 그때의 그 의식과 부정적인 에너지들은 심장뿐 아니라 나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장부와 세포 하나하나 몸 구석구석에 주홍글씨처럼 그대로 새겨져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남 앞에 나서지 못하고 참고 또 참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손상되거나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자학을 하며 두려움과 외로움이라는 에고의 감옥에 갇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모순덩어리인 내가,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내가 하늘의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하늘의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며 진흙 속에서 타인을 위한 꽃 한 송이를 피워야 하는 당신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깊은 외로움 속에서 손과 발이 고단한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며 하늘의 마음을 닮은 미륵과 보살이 되어갈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삶들은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내가 카르마를 지을 때 뿜어냈던 에너지들이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나의 삶 속에 그대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과 두려움, 외로움 속에 스스로 비하하며 에고의 감옥에 갇혀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 감옥을 여는 열쇠는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도 가장 나쁜 법도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큰 힘도 나 자신의 내면에 있으며 나를 해치는 가장 무서운 칼도 나 자신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아픈 상처 한두 개는 가슴에 묻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나에게 그토록 부러워 보이는 사람들의 삶 역시 알고 보면 나보다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에고는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어하지만 영혼은
자신을 인정하고 믿고 칭찬하고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아픔과 고통의 세월이 끝나가고 있음을 전합니다. 좋은 글씨처럼 당신의 몸속에 형벌처럼 새겨진 에너지와 부정적인 의식들이 하늘에 의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비하를 멈추고 두려움 가득한 굴레를 벗어나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믿고 용기를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빛이 나게 될 것이며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영혼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하늘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약속이 지켜질 것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각자 영혼이 가야 할 곳에 가게 될 것이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말씀 일부분을 전해드리며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 우주의 진화를 위해 애를 쓰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당신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참 많은 애를 쓰던 영혼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참 좋은 영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행성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